주말부터 내리던 눈이 차츰 물러나고 있습니다. 수도권과 동쪽 지역은 오늘 밤까지, 그 밖에 서쪽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. 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길이 매우 미끄럽겠습니다. 오늘 남원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죠. 그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.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천천히 서행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.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.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를 보이겠습니다. 강원도와 경기 북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.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는데요.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4도, 강릉 8도, 대구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이후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. 날이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